안녕하세요. 커버TV 리포터 나경복입니다. 시즌이 끝나고 소속팀에 떠나 대표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대표팀 생활 어떠신가요? 우선 오랜만에 대표팀 들어와서 수준 높은 선수들이랑 훈련하니까 뭐 재밌고 또 환경이 운동만 할 수 있어서 정말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대표팀에서 새로 친해진 선수는 누구인가요? 나경복 선수입니다. 네. 같이 살 빼느라 엄청 친해졌고요. 앞으로도 더 친해질 전망입니다. 저희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살이 잘 찐다. 그래서 또 들어와서 같이 살 빼고 있고요. 대표팀 끝날 때까지 살 뺄 것 같아요, 같이. 네, 같이 먹고, 안 먹을 땐 같이 안 먹고, 뛸 땐 같이 뛰고, 살 뺄 땐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. 효과가 좀 있어요? 지금요? 몇 킬로 빠졌나 지금? 형이? 너? 저 4킬로? 저도 한 6킬로 정도 빠졌습니다. 워낙 많이 쪄가지고 지금 빠진 건데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. 어떻게 이렇게 런닝을 잘 뛰는지. 같이 뚱뚱한 사람인데 이제 가정이 있고 먹고 살려면 빼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. 네, 뭐 다른 거 없고요. 네, 먹고 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코보TV 서재덕 리포터입니다. 네, 우선 김호철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나경복 선수는 체격 조건이 좋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, 이 선수를 직접 보고 검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감독님이 따로 나경복 선수에게 당부한 말은 없나요? 감독님이 따로 저한테 당부한 말은 없고 처음 소집했을 때 한번 젊은 나이에 한번 해봐야지 지금 놀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김호철 감독님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감독님 이번에 처음 같이 해보는데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대표팀에서 막내급인데 이번 대표팀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닮고 싶은 선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? 배우고 싶은 거는 너무 많아서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 형들이 다 워낙 개개인이 다 뛰어난 형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다 배우고 싶습니다. 그래도 재덕이 형처럼 열심히 하는 안 돼. 열심히 하는 형 배우고 싶습니다. 자신 있죠? 아, 재덕이 형 믿고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런 질문 말고요. 자신감은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남자 배구 대표팀 화이팅! 화이팅!